인공지능이 꾸민 가상세계에서 사육당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인간들 이야기죠. SF영화 매트릭스에서 주인공이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Have you ever had a dream, Neo, that you were so sure was real? How would you know the difference between the dream world and the real world? 재작년 첫 남북정상회담 이튿날 윤영찬 당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어제가 꿈인지 현실인지 헷갈리더라고 했습니다. 3차 정상회담을 앞두고는 민주당이 이런 메시지를 냈죠.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이 매트릭스 2편 포스터의 카피를 그대로 갖다 쓴 겁니다. 영화 매트릭스를 말할 때 종종 거론되는 것이 장자의 호접몽입니다. 장자가 꿈에 호랑나비가 돼서 즐겁게 날아다니다 깨어나 묻습니다. 나비가 나인가? 내가 나비인가? 남북 화해의 상징이라던 공동연락사무소를 북한이 폭파하면서 판문점 선언을 한줌 제로 불살라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를 한바탕 백일몽에서 깨워냈습니다. 사실 그동안 북한은 단 하나도 또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핵을 끝까지 끌어안고서 어떻게든 제재를 풀어보려고 가전 연기를 했을 뿐이라고 지금 온 세계에 실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막다른 골목에서 돌파구를 뚫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만큼 비핵화를 위한 대북 제재가 북한을 궁지에 몰고 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궁지에서 벗어날 길은 딱 하나, 핵포기뿐일 겁니다. 그동안 북한의 온갖 막말과 욕설을 꾹 참아오던 청와대가 현실로 돌아온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입니다. 무례하고 몰상식한 언행을 더는 참지 않겠다는 경고에 무근채증이 내려갔다는 국민도 적지 않을 겁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당당한 자세가 천방지축 북한을 다루는 왕도가 아니겠습니까? 판문점 선언 비준과 종전 선언 결의를 들먹이던 여당도 결국 대북 경고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아직 꿈에서 덜 깬 듯한 말도 들려옵니다. 통일부 장관은 연락사무소 폭파가 예고된 부분이 있다고 했고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대포로 폭파하는 게 어디냐고 했습니다. 설마 그래서 별일 아니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대북 정책은 이제 필연적인 전환점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청와대가 꿈에서 깨어났다면 다행한 일이고 그 새로운 출발은 통일 외교 안보 라인의 전면 쇄신에 있을 겁니다. 6월 17일 앵커의 시선은 꿈에서 깨어나다였습니다.